그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이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한 분이 그 DE 호스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지 선교회 2대 총재로 생긴 분인데요. 그 중국 내지 선교회 1대 총재가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그것슨 테일러 선교사 하면은 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대가인데요. 그 대가의 후임으로 부임했다는 것도 참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도 대단한데 이분은 그 내지 선교회 이대 총재로 부임한 이후에 무려 35년 동안 그 총재 역할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제가 이분을 참 마음에 그 담고 있는데 막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제가 어 마음에 담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가진 참 아름다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은 이 호스트 선교사는 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인물이었다. 이걸 참 담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눈에 띄는 그 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분의 삶을 그 기록해 놓은 이치기시 위하, 위해 산 사람이라는 그 소책자에 보니까요. 이 젊은 시절에 그 중국 내지 선교회 멤버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어떤 그 에피소드를 거기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려니까 굉장히 신실한 단체다 보니까 또 회원 자격도 굉장히 엄하게 살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다 조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아, 거기 보니까 이 호스트 성교사님에 대하여 젊은 시절입니다. 이분을 잘 아는 분의 평가가 아, 별로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그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질문. 이분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 다음 질문. 이분은 신중하고 잘 참는 성격입니까? 대답. 잘 모르겠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 다음 질문. 이분은 힘이 있고 진취적입니까? 대답. 그랬으면 좋겠음. 선천적으로는 진취적인 것 같지 않음. 그 다음 질문. 이분은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까? 대답 꽤 알고 있음. 그러나 그는 어린 기독교인임. 아, 누가 평가했는지 몰라도 정말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는 뭐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았던 분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이 후에 그 단체에 총재로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는 무려 35년 동안 그 총재 역할을 계속했다는 건뭘 의미하겠습니까? 참 시작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많았지만, 이분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성장이 있었다. 이게 참 제가 그 부러운 대목이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 호스트 선교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하 아까 여러분 그 호스트 선교사의 삶을 다룬 그 소책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왜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니까요.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호스트 선교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호스트 성교사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분을 평가하는 그 글을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히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제가 지금도요, 그 얇은 소책자예요. 그 소책자를 제 서재에 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데 두고 한 번씩 제목을 꺼내 봅니다. 이책기 위에 산 사람 왜 제가 한 번씩 제목을 꺼내 볼까요? 저는 이거 잘안 됩니다. 저는 잊히고 싶지 않고요. 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게아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알거든요. 내 본능은 미숙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저도 주의 종으로서 저는 잊혀지고 제가 전한 그리스도만 기억나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 결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할 때 나는 은퇴식 안 하겠다. 뭐, 은퇴식 하는 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자꾸 비교해서 이런 걸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어차피 잊혀지는 게 목표인 인간인데, 뭐, 그냥 마지막 그 예배 딱 마치고, 그렇게 하고 뭐 깔끔하게 그냥 사라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은퇴식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건 또 너무 좀아직 또.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이런 말이 경솔하긴 하지만 예전에 한 때는요 아 저는 진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좀 젊을 때니까 또뭐 이런 과격한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정답을 아니까요 나는 잊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스도는 기억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생을 섬겼다는 이걸 제가 이 호스트 선교사에게 다 영향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 분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 내면의 그 탐신이 이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욕심이 이게 자꾸 사라져 갈 때에 이게 뭐 주님만 행복하고 자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손톱만큼이라도 이거를 제가 그 연습을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나갈 때 그게 내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살펴볼 그 개하시라는 인물, 이 개하시는요, 그 호스트 성교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은 뭐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저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하시에게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본계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럼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본계 없는 사람이 이게 제일 불쌍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복을 덩어리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보았거든요. 만 10년 동안 그분의 목회를 제가 봤거든요. 본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를 딱개척 가고 보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하던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그러려고 한게 아니에요. 본게 그게 다니까. 제자훈련 도입하고, 그 목사님 하시던 대로만 따라 했더니, 한 번도 교회가 혼란 없이 그렇게 잘 가는 걸 제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까지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본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육자들한테 덧붙이는 이야기가요. 이렇게 본게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봐놓고 영향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다 봐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 영향을 못 받은 사람 이 계하씨가 바로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계하씨는 본계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청렴하고 정직하고 참 영혼에 대한 극률과 사랑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다 갖춘 인물이 당대의 인물 엘리사 선지자인데 개하시는 그를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 개하시를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개하시는 엘리사의 수석 제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정적일 때는 항상 개하시를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봤단 말이에요. 영향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계하시는그 성장이 없었던 인물, 이게 첫 번째 가슴 아픈 그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탐욕. 탐욕이 그의 성장을 가로막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계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나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다고는 그냥 막, 막, 막 너무 기분 좋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인사고 먹고 그냥 막 빨리 내 우리 아람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이게 범하기 쉬운 인간의 모습인데 남한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표하는지 그게 열한기야 5장 15절입니다 남한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요 그리고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큰 결실은 감사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감사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되게 참그그좀 슬픈 말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뭐 들어갈 때 마음 다루고 나올 때 마음 다루고. 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 현실을 그 비꼬는 말 아닙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 남한 장군은 돌아서서 자기를 이렇게 그 고쳐준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뭐 얼마나 엄청난 예물을 그에게 가져왔겠냐고요. 그랬더니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뭐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너무 냉철해요. 냉정합니다.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합니다 16절이요 이러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뭐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쳤나?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갖고 오느냐고 사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는지 이게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니까 이제 내가 참 신을 알았다 내가 참 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신 말고 여호와만 내가 숨기겠다고 그분만 경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엘리사의 그 선물을 거절하는 중심이 아까 그 호스트 선교사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치기 위해 산 사람, 내가 주목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참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까 그 수석 제자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개하씨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어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개하씨가. 아니, 왜저 선물을 안 받아. 아, 저왜안 받느냐고. 그게 바로 이제 그 11기 5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개하씨의 막 불타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는요 껍데기밖에 못 봐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 밖에는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내면의 탐심이 도사리고 있던 개하신데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한 장군을 막 뒤쫓아갑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남한이 뒤를 쫓아가니 남한이 자기 뒤에 달리움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탐심은 거짓을 낳는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아비가 거짓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저희 교회의 직원들을 보면은 참 귀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전 그 앞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적은 경우인데도 우리 교회로 와서 그렇게 그 직원으로 숨기는 교육자들이, 저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아니, 왜그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두고 그렇게 교회 직원으로 왔느냐 물으면 딱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중장부 쓰라 그러고, 자꾸 가짜 영수증 만들어라 그러고, 뭐 모든 뭐 회사가 다 그런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직원이 다닌 직장은 그랬나 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이런 갈등 없이 투명하게 하니까 뭐, 월급 좀 적게 받아도 난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탐욕이 거짓을 낳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 25절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남한 장군을 속였던 개하시가 이번에 누구를 속입니까? 그 받은 그 물건들은 다 이제 숨겨다 놓고는 25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탐욕,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거짓이라는 자식을 낳고요. 이 거짓은 자기를 닮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짓의 열매를 낳으면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계속 이제 이게 그 짓이 연속이 되는 이게 지금 개하 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딱 오늘 본문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15절이 중요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주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던 일곱 가지 대죄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죄라 그랬죠? 이 일곱 가지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 일곱 가지 대죄 안에 탐욕이 들어있죠. 이 탐욕이야말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게 하는 무서운 번식, 번식력을 가진 악한 존재라는 게, 그래서 단태가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 같아서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기갈기 찢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도 무너뜨리는 인간 최대의 적이다. 그래서 성경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으로 자기를 찌른다고요? 근심으로 찌른대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 60년대보다 70년대보다 80년대보다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살면서 불면증이 급증하는 건 왠지 아시죠? 너무나 이 시대 자체가 이게 탐욕의 도시예요. 너무나 유혹하는 게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자꾸 마음에 근심이 나를 찔러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계속 근심이 나를 찔러요. 그리고 이거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희가 그 저희 집에서 TV를 새로 샀거든요. 텔레비상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 앞에 TV만 해도 리모컨으로 이제 그 7번 제2KBS 다음에 8번이 광고, 그 다음 9번이 이제 1KBS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다음에 저절로 9번, 9번 다음에 11번, 방송만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훨씬 발전된 리모컨인데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 아무리 뒤져도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보니까 없애버렸더라고. 왜? 7번에서 9번으로 건너가려면 광고를 보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그 과정에서 뭐 무슨 뭐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오늘 이 시대는 탐욕의 도시예요. 그리고 막 하여튼 눈 돌리면 거기에다 탐욕을 붙이 이쪽으로, 여기도 탐욕을 붙추키고뭐눈 감고 살지. 눈 감고 살면 소리로 들려요. 이 시대가 탐욕의 도시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현대인들은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시대예요. 뭐 약먹지 않고는 마음이 평정심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거기에 탐심을 부추키는 이 시대에 무서운 그 유혹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리고 또그 호스트 선교사처럼 정말 이 탐심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탐심을 이기는 비결 제가 한세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탐심을 이기는 비결. 자족과 단순한 삶을 훈련하기. 그렇습니다. 자족을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얼마나 단순하게 반응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선지자로 그렇게 콜링, 소명을 그에게 콜하니까 그가 보인 단순함을 보십시오. 11기상 19장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또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엘리사가 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부자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지금 그그 룩한 일로 부름을 받을 때어이 많은 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게 농기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자기를 찌르기 쉬운 게 그게 부자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보여준 건 단순한 삶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저는 우리 교회만 아니까요. 존경에 맞이하는 그 부자들이 좀 계시거든요. 한결같이 단순하세요. 우선 만나보면은 또 교회에 오고 할때뭐 그렇게 부자 티를 안 내세요. 표시가 안 나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통점은 이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단순함을 보십시오 아까 읽어드린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물을 나만이 갖고 오니까 11기 5장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구하니 그가 거절하였더라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받을 수 없다 그게 다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전에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자족 그리고 단순한 삶 여기에는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나는 이 추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 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뭐, 심지어 세례요한 같이, 뭐, 그분만 흥할 수 있다면, 나는 뭐, 쇠해도 괜찮다. 아니, 뭐, 쇠해도 괜찮다는데, 뭐, 전제가 그런데, 그게 무슨 생각이 복잡한 게 있겠냐고요. 안 쇠하자고 하니까 그냥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뭐, 제일 잘못돼 봐야 뭐, 쇠해지고 망해지는 건데, 망해도 괜찮다는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진짜 단순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뭐이 땅에서 가장 비극이게 뭐 죽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아니, 뭐, 가장 절망적인 게 이제 마지막에 죽는 건데,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이라서 이게 강조를 내가 좀 다음에 할게요. 뭐,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건요. 이 탐욕의 도시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막 혼란, 야바이 군들 아시잖아요. 정신을 쏙 빼놓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하듯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정신을 막쏙 빼놓고는 그래서 단순한 삶. 그리고 이 단순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단순한 삶은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빌리포스 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족과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운논이에요또 강조합니다. 그 다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대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이, 또그 엘리사와 개하시의 차이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렇게 성숙하게 타고났고, 개하시는 미숙하게 타고난 게 아니라 배움의 차이에요. 배웠노라. 그 사도 바울이 그럼 어디서 배웠나? 어느 학교에서 배웠나? 교재는 뭐였나? 그게 12절에 나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게 교과서래요. 오늘 여러분, 막 자꾸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부해지십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이, 이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점검하세요. 막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은 계세요. 막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어려우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왕의 이거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 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난의 길로 가버렸네요. 기왕의이 어려운 길로 갔는데 하나님 이 과정에서 내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이번에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다. 내 안에 탐심을 없애고 자족을 가져다 주는 훈련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적인 결핍 채우기입니다. 저는 남한 장군의 선물 공세에 흔들리지 않았던 엘리사 선지자하고 그렇게 흔들거려 가지고 자기한테 준 것도 아닌데 막 속여가면서 막 뒤따라가 가지고 그, 그 선물을 챙겨오는 이개아시하고의 차이가 뭐냐? 저는 그게 이 내적인 결핍과 내적인 충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난 20년을 제가 쭉 돌아보면요 내 내면이 허할 때 사람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 저는 겪었습니다 내 내면이 좀 허하고 피어 있고 속빈 강정 같은 걸수록 껍데기가 화려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묵상도잘안 하고 뭐 새벽도 안 깨우고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면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많이 모인다는 그때는 제가 또 알려지기 전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큰 교회 목사라는 걸막 알리고 싶어서 막 긍징거지 같 기억이 나요. 너무 창피한데. 그래 가지고 그때 막만 명을 돌파할 때막 누구에게도 뭐 만 원의 행복, 그런 프로를 봤습니까? 그러면서 또, 만 짜를 좋아하세요. 뭐, 아, 우리 교회가 만 명이 모이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고, 대놓고는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고 그 얼마나 모이느냐고 물어주기를 바라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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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만, 막 계속 만, 뭐, 그러다가 끝내 안 물으면 내가, 아, 우리 교회가 만명 모이는데요. 막 해버리고, 그게 저였어요. 그 미숙함이 지금도 다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알아요. 내면이 허하면은 자꾸 껍데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종인가. 이런 부분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막 흥금 얼마 들어오는지 아느냐. 이게 지금 개하시가 갖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허함으로 아니, 그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막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서 막 빼앗아 오다시피 거짓말 해갖고 그거 받아내는 그게 내면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족의 비결 아까 그 11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영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 놓고 바로 그다음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기가 그 자족을 배웠는데 자기가 깨달은 자족의 원천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족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품 많은 그런 그초라한 사역자가 안될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어도 속이 꽉 차니까 그것 때문에 허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서서는 이 빌립 보스에다가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던가? 그거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겁니다. 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일체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원천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탐욕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추억 하나가 떠 올랐습니다. 40대 초반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토요일이었던가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을 여기 송님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분이 늦으셨어요 그때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초겨울인가 약간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아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내면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막 기쁨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그러다 모르게 찬양이 하나 이제 나와서 혼자 기다리면서 찬양 부르다가 이제 막몇번 반복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문 앞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차들이 막 이렇게 많이 다닐 때는 아니에요. 이 뒤에 집들이 지금처럼 이제 많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도 드문드문 다니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후렴 들어가면서는 이게 액션이 더 커졌어요.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그 주의 사랑 찬양해. 뭐, 그때 뭐, 어느 정도로 제가 막 그렇게 춤을 미친 사람처럼 추진 않았겠죠. 그래서 뭔가 제가 막, 막 너무 마음에 기쁨이 나와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쑥도 오르더라고요. 그 그때 비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뭘 갖춘 껍데기가 화려한 교회가 됐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별로 갖춘 거 없던 그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막 춤을 추면서 제가 기뻐했는데. 지금 막 외관이 너무 화려해진 지금? 내 안에 그때 그 기쁨이 여전히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더 뭐, 더 풍성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안 그러니까.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교회도 알려지고, 커지고, 이럴 때만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춘 거 별로 없어도, 가사 그대로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탐심을 몰아내려고 애쓰도 안 나갑니다. 얘가 절대 안 나가요. 탐심을 몰아내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 안에 공허하고 허하게 만드는 내 내면 세계가 주님 한 분만으로 풍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내면 세계가 푹 열어오니까, 나는 망해도 괜찮다. 세례 요한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가능하고, 그... 선교사님처럼 나는 어, 이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내면이 꽉 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 가지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한 가지도 있습니다. 흘려 보내는 삶 실천하기예요. 지난 특세 때도 살펴봤지만 한 번은.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로 이제 뭐 흉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난한 신학도들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핍이 많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옵니다. 열1기하 사장 42절.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두은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 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두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참 어려울 때 이렇게 그 제자가 먹을 것을, 가, 먹을 것을 갖고 오는 이게 얼마나 그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도 지금 먹을 게 궁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나 교수님이 쓴그 책에 보니까요 이 탐욕의 특징을 굉장히 인상 깊게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탐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경험상 진리 같습니다.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자리가 넓어지면 넓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 이거 고상하지 않은 탐심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 대하여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그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폴 스티븐슨이 쓴 2139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이걸 탐심이라고 정의하고요. 이이 이 탐심의 반대를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선 아시죠? 갈라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인데요. 교회 용어 사전을 제가 뒤져보니까 여기 나오는 양선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우리가 탐심을 없애려고 이거는 너무 천박해. 탐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선한 양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위해 베푸는 일, 이런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탐심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족과 단순한 삶을 훈련하는 것, 내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또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하는 그 몸부림? 이런 것들이 내 안의 탐심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말 이 찬양으로 한번다막 흑인 교회 같으면 다일어나가지 춤추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텐데 우린 그렇게는 못해도 정말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여기 교문 앞에서 한 번도 부르고 그렇게 가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손뼉치면서 내 안의 탐심을 묶어놓기 위하여 하나님 이 찬양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모든 주님 것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 예수님.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나의 모든 것,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 y 신 예수님 s yes.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천신주여 나의 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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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서 또 이제 코로나가 좀 도와준 게좀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까 그렇게 손뼉 치면서 옆 사람 눈 찌르기 딱 좋은데 워낙 다닥다닥 막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앉았으니까 액션이 커도 괜찮아요. 우리 흑인 교회처럼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을 한번 그렇게 예배는 능력이거든요. 예배는 사건이에요. 그 탐욕의 도시에서 너무 많이 질리고 능력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너무 많이 위축이 되고 몸면 모을수록 목마름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정말 아버지 내안에 탐욕을 아까 사도 바울처럼 훈련으로 제거하기 원하고요 있는 이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반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로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대신 주 나의 모든 사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신 주의, 그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때부덤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세 주에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여러분 누구로 기뻐합니까 주를 기뻐 하나이다 하늘 영광 부리고 하늘 영광 이땅 위에,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참 인생은 설명이 되기 어려운 모순이에요. 아까 그 선교사님, 그 나는 잊혀지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점점 이름이 기억이 나고, 점점 이런 분들은 더 행복해지고요. 그냥 탐심에 쩔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 엘리야스인지, 내 우리 스승보다 난더 유명해질 거야. 나는 더 유명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내면에 막 고뇌가 많고 찌르는 게 많아서 뭐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막 그러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 행복을 뺏어가지고 우리 것을 착취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시험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방치해 놓으면, 막 하여튼, 막 남보다 두 배, 세배 끌어모으고, 그냥 다 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누렸는데, 그 불면증이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히 그 낮아질 때 그리고 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누구에게도 흘려보내지 않는 그렇게 끌어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모아는 뭐 지는데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찌르는 게 많은 거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남고 다시 한번 그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력의 도시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탐욕으로 몰고가는이 시대에 이세상이도시에하의성이되수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의자가을 지켜줄 수도록인여주시옵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 하나님 말씀이 자주로 훈련하기원다에시시 원합니다. 내안의 탐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한분만으로 참으로 만족하기 원하므로 그러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나니 주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 주님 만족하원하다 하나님이 주시고 가 모든 것시는하의나주다는것지 않게 주시사랑대로 하나님이 탐욕의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이게 자느라고 그 피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쉬느라고 이 피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능, 이 탐욕을 부추히고 있는 이것이 꿈틀거리는 한 무얼 갖추어도 만족함이 없고 어떤 걸 누리고 살아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끊임없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찔러대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깊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배워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난한 어떤 상황, 지금 어떤 사업이 잘되지 않는 어떤 상황은 내가 자족을 배우기 위한 교과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할 때, 하나님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맛보게 만드는 그것이 또 교과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둬두고 나 혼자 그것을 다 누린다고 절대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가는 그런 자족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탐욕의 도시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여세 동안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서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정심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